오늘도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발생을 해서 곤란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디버깅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선은 상황 파악부터. UI가 세팅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리시브 문제가 있어서 그때 어떻게 해결을 했었냐면 옵션 변경을 했었죠. 샌드 메시지 옵션 변경을 해서 급하게 떼웠는데 플레이어 매니저 안에 있던 샌드 메시지 옵션을 변경을 해서 리콰이어 리시버를 막았던 것 같은데, 요 set 타겟이 한 군데 더 있었죠? 파이어 리시버라고 해서 두 군데가 있었을 거고 그 중에 돈 리콰이어 리시버 해서 일단 리시버를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해서 임시로 UI 배정에 실패한 상태로 내버려 뒀었는데 receive를 하라고 하면 send message set target has no receiver. receiver가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확인해 볼수 있는 부분 매번 실패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called on level was loaded. 여기에서 처음으로 인스턴스 등록을 하는데 이게 호출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었었죠. 레벨이 로드되면 콜 해줘라 라고 했던 요 값이 한 번도 찍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서 불리워지느냐? 온 레벨 워스 로디드라고 하는 쪽에서 호출이 있고 여기서 호출이 일어났었다면 제대로 동작을 했을 텐데 온 레벨 워스 로디드 쪽 내용을 위주로 봅시다.
지금 보면은 온 레벨 워스 로디드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벤트가 뜨는지 확인을 좀 해봅시다. 간단한 릴레이라서 저 부분이 당연히 안 떴을 것 같기는 한데. 로그드가 완료됐을 때 해당 콜 레벨 워스 로디드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로 스타트가 진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플레이어 프리팹은 널이 아니었다. 플레이어 프리팹은 시리얼라이즈 필드로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스타트단에서 널일 리가 없는데, 문제는 이쪽이 문제가 아니라 최초 시도하는 쪽에서 UI 프리팹을 집어넣었어야 됐다. 요 이벤트가 안 뜨는 거는 문제이기는 한데, 그 이벤트가 안 떴더라도 플레이어 UI 프리팹이 널이 아니어서 플레이어 UI 프리팹을 인스테이트 할수 있었다면 샌드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을 건데 플레이어 UI 프리팹을 생성해서 붙이는 쪽은 어디죠? 샌드 타겟이 잘못된 건 아니니까 여기서 말하는 UI 고까지는 생성이 완료가 된것 같은데요. 유아이 고까지는 플레이어 UI로 해서 클론이 만들어졌는데 페어런트 잡는 게 아니었구나. UI 쪽에다가 그냥 출력하는 거니까 별도로 화면이 나왔을 거라서 페어런트 차일드 관계는 아니고요.
send message start target has no receiver 이쪽에서 start target은 리시버가 없습니다. player UI 쪽 set target에 리시버가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샌드 메시지의 리시버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수 있겠네요. 샌드 메시지 어플라이 데미지 어플라이 데미지를 샌드 메시지 하고 5.0을 전달한다. 여기에는 리시버가 없는데 sendMessage with receiver 예시 스노우 리시버 똑같은 상황이 나왔고요. 스노우 리시버 문제만 한번 단편적으로 해결을 해볼까요? 보이드가 아니라 스트링으로 해가지고 리턴에다가 스트링을 되돌려주고 Target has no receiver. 이런 식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이 아닌가 보네요. 리시버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지? 에러가 왜 난다는 거죠? 어택 타겟에는 다른 게임 오브젝트들의 트랜스폼이 들어있다. 샌드 메시지 펑션은 only work with script attached to same game object.
같은 게임 오브젝트에서만 동작합니다. 플레이어 매니저랑 플레이어 UI가 같은 게임 오브젝트 안에 붙어 있나요? 플레이어 매니저와 플레이어 UI는 같은 게임 오브젝트 내에 붙어 있지 않네요. 이 얘기대로라면은 send message has no receiver가 불러지는 사유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플레이어 매니저 쪽에서 플레이어 UI 프리팹에다가 send 메시지를 하면서 this라고 하는 데이터를 넘기려고 할때 실패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same 게임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 다. 라는 건데. 객체를 잘못 몰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 set 타겟을 안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플레이어 UI 프리팹이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봤고, 플레이어 UI 프리팹에다가 set 타겟이라고 send를 했는데, 플레이어 UI 프리팹 안에 플레이어 UI 스크립트가 없을 수 있다. 원인을 찾은 것 같습니다. 플레이어 UI 스크립트 안에 있는 set 타겟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려 했고, send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그 메시지를 호출할 때 결과를 리시브 받을 거냐, 그리고 전달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일단 일방적으로 샌딩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일방적으로 샌딩했을 때는 결과가 실패했어도 에러 메시지를 띄우지 않고 마무리가 됐는데, require receive라고 해서 결과가 성공했는지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에는 전달을 실패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에러 메시지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러 가보니까 player UI라고 하는 게임 오브젝트에 UI 스크립트가 소속되어 있기는 한데 플러스 버튼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apply 되어 있지 않아서 prefab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플라이 시켜가지고 프리팹 안에 기록을 하면 나중에 이 프리팹을 가져다 사용을 할 때도 적용되어 있는 플레이어 UI 스크립트가 여기 붙어 있는 상태일 거고, 그렇게 되면 문제 없이 그 UI에다가 메시지를 샌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작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완료가 된것 같고요. 카메라가 따라다니는 건 아직도 좀 시원치 않긴 한데, 카메라의 위치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었던가? 레이저 빔을 쏘는? 레이저 빔을 쐈는데 자기 체력이 다네요? 그 부분에서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고쳐야 될 부분 중에 오퍼레이션 리브룸. 어쨌든 이거는 자기 체력이 자기가 달게 만드는 이 로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게 튜토리얼 내에 설명되어 있긴 했었어요. 특정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쐈을 때 자기가 맞을 수 있다. 로봇 카일 만드는 과정에서 그랬겠죠? 지금 보면은 로봇하고 빔이 닿는 거를 로봇 둘레에 있는 캡슐 컬라이더와 빔 주변에 있는 큐브 컬라이더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캡슐 컬라이더에 큐브 컬라이더가 계속 닿아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러면 조절을 해봅시다. 머리에 달려있던 빔을 아예 바깥으로 쭉 빼가지고 캡슐 컬라이더와 큐브 컬라이더가 닿지 않도록 저장, 로봇 카일도 어플라이 시켜가지고 적용시켜주고요. 런처로 다시 돌아와서 게임을 실행할 때 자기 스스로 에너지가 빠지는 경우가 없죠. 이 상태로 해서 빌드를 하나 걸어서 다른 플레이어를 하나 입장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풀스크린으로 되지는 않겠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이따가. 빌드가 만들어지면 실행을 시켜보고, 풀스크린으로 나오긴 하네요. 옆에 있는 스크린 쪽에 플레이어가 떴으니까 지금 게임 화면에 있는 플레이어랑 비교를 해볼 거고, 옆에 있는 플레이어가 이동을 해서 뭐 빔으로 공격한다 이런 건데, 이 방향 잡기가 쉽지는 않네요. 크게 돌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UI가 캐릭터를 따라다니고 있지 못해요. 그런 사소한 버그들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두 UI가 겹쳐 있긴 하지만 공격을 할 때마다 체력이 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체력이 다 닳으면 퇴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퇴장하는 것까지는 봐야 될 텐데. 공격을 해서 퇴장을 시키려는데, 리브룸이라고 하는 기능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퇴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튜토리얼 내에서 퇴장시키는 기능 세팅을 할때 뭔가를 빼먹었다는 얘기겠죠? 리브룸이 여기 있었네요. 게임 매니저 인스턴스 리브룸. 게임 매니저 인스턴스니까 게임 매니저 안에 리브룸에 대한 정의가 들어 있을 건데, 포톤 네트워크 리브룸이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호출만 들어가 있어서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났다고 하면 Operation Liberum not called because client is not connected or not ready yet. Client state leaving. 커넥티드 상태가 아니거나 레디 상태가 아니어서 리브룸을 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조금 더 타고 올라가 봐야 되겠네요. 이 리브룸에 대한 정의 내용이 이 챕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 것 같은데. 추상화를 위해 퍼블릭 메소드로 랩하였습니다. 온레프트룸을 리슨하고 0번 인덱스로빈 런처를 로드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리브룸이라는 기능을 에너지가 다 닳았을 때 이외에 직접 리브룸 버튼을 눌러서 떠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리브 게임이라고 하는 버튼. 게임 매니저 has been destroyed, but you are still trying accessing. 게임 매니저가 디스트로이 되어 있는데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액세스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발생했냐면 플레이어 매니저 75번에서 75번 라인에서
콜 온 레벨 워스 로디드. 불려지는 타이밍이 이상한데요? 콜 레벨 워스 로디드가 왜이 타이밍에 리브 게임을 누른 이 타이밍에 콜드 원 레벨 워스 로디드가 나오네요? 불러지는 시점이 이상한데? 이 메시지 자체가 다른 곳에 잘못 들어가지 않았나 봐야 되겠네요. 플레이어 매니저 스크립트 안에다가 추가하세요.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웨이크 안에다가 캠퍼스 트랜스폼도 잡아놨고. 지금 보면 콜드 온 레벨 워스 로디드가 이상하게 동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에 들어왔을 때이 내용이 호출이 돼가지고 UI를 플레이어한테 씌운다. UI 프리팹의 타겟을 이것으로 한다. 이 기능인데 콜드 온 레벨 워스 로디드의 호출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고요. 플레이어 매니저, 게임 매니저에서 플레이어를 생성할 때의 문제인 것 같은데. 게임 매니저 내에 플레이어 프리팹이라는 게 있고요. 로컬 플레이어 인스턴스 널.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잘못 구성했나? 문장으로 인스턴스 호출을 둘러싸줍니다. 그래서 요 안쪽에다 둘러쌌는데 그건 크게 문제 없을 텐데요.
네트워크, 인스턴시네이트. 로컬 플레이어 인스턴스가 노리면은 새로 하나 생성해주고 이거 sim load for sim manager helper active sim name 로컬 플레이어 인스턴스 참조가 없을 때만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플레이어 매니저 쪽에 이 값이 있다는 얘기고요. awake is mine이면은 인스턴스를 있게 만들어 줍니다. 대부분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네요. 콜드 온. Level was loaded. 이 타이밍이 너무 이상해요. 방에 입장했을 때 이벤트가 떴어야 됐을 것 같은데. 문제되는 거를 일단 막아봅시다. 플레이어 매니저 쪽에. 그거만 없었으면 에러 메시지가 없이 될지. 그거만 없었으면 제대로 동작했을 텐데. 또 다른 플레이어도 하나 입장시켜가지고. 대장을 시켜봅시다. 맞추기가 만만치 않네요. 맞추고 나서 리브룸을 띄웠는데 오퍼레이션 리브룸
not called because client is not connected or not ready yet. Receive event failed. Rise event. Rise event failed. Event, your event is not being sent. Hmm. 자기 스스로 나가지는 거에서는 문제 없는데, 자기 스스로 나가지는 거에서 문제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받아서 나가질 때는 에러 메시지가 나오네요. 시점의 문제겠죠. 헬스가 바닥나서 리브룸 돼야 할 때. 컴포넌트 등 아무것도 없이 리브룸으로 간다는 거에 주목하세요. 스크립트를 확인을 해봅시다. 플레이어 매니저 쪽에 리브룸 관련해서 자기 자신일 때만 동작을 하네요. 만약에 타 객체에 대해서 리브룸을 돌려버리면 안 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프로세스 인풋이나 리브룸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맞을 것 같은데 헬스 0일 때 반응하는 것도 맞았고요. 근데 인스턴스 리브룸을 했을 때 실패 메시지가 나왔었고 레디 상태가 아니라서 리브할 수가 없다. 그 이벤트 호출되는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막아둔 거 있었죠? 콜의 시점이 애매해서 콜드온 레벨 기능 문제로 잠시 막아둠.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였었습니까? UI에 대한 위치 잡고 UI를 걸어주고 근데 이걸 안 했다고 리브가 안 됐다고? 게임 매니저 인스턴스에서 리브룸을 호출했을 때의 문제인가요? 그럼 버튼을 눌렀을 때도 같은 문제가 생길까요? 게임 매니저 자기 자신이 그런 식으로 부르면 안 되긴 하겠네요. 생각을 좀 해봅시다. 왜 본인이 리브룸을 눌러서 나갈 때는 아무 문제 없었으나
체력이 다 닳아서 리브룸을 호출해서 나갈 때는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자기 자신일 때 A키를 누르면 디버그 창의 로그로 A키라고 찍습니다. 플레이어 매니저 자신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거는 에러 날수 있으니까 막아두고. 코드에 디피니션 A가 없다. 대문자로 썼어야 됐나 보네요. 플레이어가 게임의 입장에서 A를 눌렀을 때 A키라고 해서 나오죠. 스스로 리브 했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해봅시다. A키를 눌렀을 때도 스스로 리브를 할 거고요. 그때도 없는지. 게임 매니저에서 리브룸을 칠 때랑 플레이어가 리브룸을 칠때 어떤 컨디션이 다른지. 문제 없었네요. 다시 한번. 게임 매니저 이벤트 리브룸 호출해서 나갈 때랑 자기 자신이 A키를 눌러서 나갈 때랑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라고 해가지고 콘솔에 뜨기는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른 애가 공격을 해서 뜨려고 하면 리브룸 에러가 나온다. 호출하는 주체 자체는 포톤 뷰 이즈 마인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호출하는 걸 텐데요. 둘이 왜 컨디션이 다르지? 게임 매니저 인스턴스 등록할 때.
스타트 인스턴스 디스가 아니라 이것도 아니지? 이거는 디스가 맞죠? 게임 매니저는 3개에서 하나씩밖에 없고. 리브룸을 누르는 거는 자기 자신이. 이게 의문점이긴 하네요. 자기 자신임을 판단했고, 체력이 일정 이하로 떨어졌을 때, 게임 매니저에게 떠나겠다고 말하는 건, 이벤트 실패, 에러 메시지가 나왔는데, 자기 자신일 때 키보드 A를 눌러서 떠나겠다고 말하는 건 성공했단 말이에요. 트리거 엔터 시 체력이 깎입니다. 온 트리거 스테이 시 시간당 깎입니다. 그리고 일정 이상 깎이면 리브룸을 합니다. 어차피 즉시 빠져나갔던 거니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들어올 때, 나갈 때, 한 번씩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라고 해가지고, 클라이언트 단을 보이는 게 있네요. 그널 레퍼런스 익셉션 때문에, 아마 리브 게임이 될 때에도, 에러가 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문제는 튜토리얼 진행하면서 콜이 이상한 식으로 불러지는 이 문제 때문이다라고 해서 마무리를 지읍시다. 요거 찾느라고 또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set 타겟이라고 하는 UI 배정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동작하지를 않아요. 이게 또 웃기게도 콜드온 레벨 헬스 로디드라고 해가지고 게임 안에 입장했을 때 이벤트가 떠야 되는데 게임에서 떠날 때 이벤트가 뜨기 때문에 그때 UI를 세팅하려다가 플레이어를 못 찾는 상황이 발생해서 UI 세팅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잠시 막아뒀더니 리브 룸을 할때 UI 같은 것들을 걷어내고 이러는 상황에서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나오는 것 같아요. UI가 배정되지 않았으니까 걷어낼 때
그래서 이벤트가 완수되지 못했다는 결과로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그 부분만 미완으로 치면 직접적으로 버튼을 눌러서 밖으로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UI 쪽도 체력 바를 만약에 없애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제대로 동작해서 게임 바깥으로 나가질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대로 마무리를 해도 될것 같기는 한데, 게임 매니저 62번 라인에서 리브룸을 치다가 실패하는 케이스. 에러 메시지만 한번 검색을 좀 해볼까요? 셋 플레이어 네임 프로퍼티 함수 변경. 와, 이걸 그림으로 넣어놨네. 우선은 한 가지 확인해야 될게더 있다는 거죠. This room reference load bouncing client. 한 번만 요거까지만 테스트를 해봅시다. 플레이어 매니저 쪽에 set 플레이어 네임 다른 종류의 소스라서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구나. 리브룸을 한 다음에 즉시 신로드를 하면 안 되고, 어쨌든간 지금 발견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황이랑은 좀 다른 거에 대한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조금 찝찝한 부분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느라고 이 튜토리얼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서 어느 부분을 잘못 따라 했는지를 알수 없는 상태이니까 나중에 이 리브룸에 관련해서만 에러가 뜨면 이 사례들을 확인해서 리브룸 에러를 해결하는 걸로 보면 될것 같고, 그렇게 되면 지금 튜토리얼에 있는 기본 튜토리얼은 완성을 한 상태예요. 아마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새 월드와 로비와 아이디 설정 입장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